어떻게든 아무튼 네가 결정하든 그건 이제 네 선택이니까 네가 하는 거다. 뭐 네 선택에 내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는데 다만 이렇게 선택을 했을 때 얻고 잃는 거랑 이렇게 선택을 했을 때 얻고 잃는 거는 정확하게 알고 선택해라. 내가 그 얘기를 했어. 자, 미국에 남아서 계속 거기서 취업을 하고 이직을 하고 뭐 도전을 하고 그러면 뻔하잖아. 뭘 얻는 건. 그치? 그러면 여기서 이 선택을 했을 때 얻는 건 이 선택을 했을 때 잃는 거랑 같은 거지? 이해 안 돼? 무슨 말인지? 기회비용. 거꾸로 그러면 이 선택을 했을 때 잃는 거는 여기서 얻는 거지. 그럼 이게 뭘까? 여기 귀국을 해서 여기서 군대를 가고 여기서 정착을 해서 얘가 뭐 우리나라에서 살 생각이 전혀 없다 그러면 나도 뭐 생각할 필요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얘기를 하는 걸 들어보면 30대 한 중후반쯤 돼서 들어와야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건 아니다 라고 해서 내가 얘기를 했거든. 그래서 내가 너희한테 하고 싶은 질문은 너도 똑같을 거야. 그런 상황이나 똑같은 상황이라고. 본인도 오늘 얘기를 하는 게 아씨 영주권이 안 됐으면 이런 고민도 안 할 텐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야 영주권 자체는 네가 고민할 변수가 안 돼. 그래서 내가 벌써 영주권에 연연하고 있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지. 이거 위험한 판단을 하고 있는 거야. 영주권하고 상관없이 내가 하고 싶은 일 하고 싶은 과정이 거기 있으면 거기서 하는 거고 여기 있으면 여기서 하는 거야. 거기서 이제 남을 거면 거기서 승부를 걸어라. 그냥 돌아올 생각하지 말고 거기서 끝까지 뭔가 만들어 봐라. 뭐 돌아오더라도 40대 내지 50대 돼갖고 들어오면 모를까. 어설프게 그 전에 들어왔고 넌 죽도 밥도 안 된다. 단 돌아올 때 뭘 준비해야 되는지 생각해봐. 넌 들어와서 사업해야 돼. 어쨌든 여기 들어와서 시작해서 얻는 건 과연 뭘까? 뭘 것 같아? 나도 얘기는 안 했어. 너 여기 내가 이게 여기서 얻고 있는 거, 여기서 얻고 있는 게 이런 게 있어. 생각을 해봐야 돼까지만 했지. 여기에서 뭘 얻을 거야라는 얘기는 내가 안 했어. 그러면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 본인이 느껴야 되는 거지. 내가 결론을 내려줄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럼 너희들은 뭐라고 생각을 하느냐? 그런 상황에서 결혼을 할까 말까 고민하려면 결혼해서 잘 살고 있는 사람한테 물어봐야 되잖아. 결혼했다 돌아온 사람 말고. 근데 용기처럼 영주권을 포기하고 군대 간 사람이 있어요? 아니 영주권까지는 아니지만 유학 갔다가 들어와서 지금 군대 생활 잘해서 지금 호주 가서 잘하고 있는 게 있잖아. 아, 그 반팔. 걔는 영주권이 없었잖아요. 내 얘기잖아. 영주권은 그 결정하는 변수가 되면 안 된다 그랬잖아. 걔 술 먹이고 얘기하면 말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그 하도 영주권 해서 내가 뭐라 그랬냐면 자. 네. 한국인으로 한국 회사에서 한국 회사의 소속원으로 미국 가서 일하는 거랑 네. 미국인으로 미국 회사 소속으로 한국 가서 일하는 거랑 네. 부모님이 여기 있으니까 네. 자 뭐가 나을 것 같니? 내가 물어봤어. 한참 생각하대. 자 뭐가 나을 것 같아?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아 그래서 선택을 할 때 가능하면 많이 알아보고 선택을 해야겠구나라는 거. 최소한 나중에 후회는 안 해야 되니까 내가 고민하고 내가 판단해서 결정을 했는데 그 결정을 후회하면 안 되잖아. 그러려면 조금 더 객관적으로 조금 더 냉정하게 판단을 해야 하고 지금은 미국에서 미국에 있는 사람들만 얘기를 듣고 판단을 해버리면 안 되는 거지. 여기 와서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라는 이런 불안만 가득해. 그러니까 얘는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가서 거기서 살았으니까 거기에 다 적응이 돼버렸잖아 이미. 그러니까 내가 과연 한국에 들어가면 취업이 될까?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불안한 거야. 그래서 다양한 사례를 또 다시 또 얘기했어. 대만어. 안 된다는 생각 없어. 네가 거기서 했듯이 여기서 하면 똑같이 되는 거야. 안 되진 않아. 걱정하지 마. 돼. 같은 선상에 놓고 고민해라. 취업이 될까 안 될까 고민하지 말고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그 회사를 거쳐서 뭘 또 하고 싶은지. 그러니까 야, 그런 과정이 없이 사업을 했기 때문에 힘들어지는 거야. 그리고 사업은 내가 얘기했잖아 늘 혼자 하는 거 아니라고. 지금 네가 이직을 하는 과정에서 나랑 같이 사업할 사람들도 내 팀원을 찾아야 되는 거야. 찾아야지 당연히 찾아야지. 어떤 쪽으로 사업을 할지는 몰라도 결국엔 너희가 아는 범위 한도 안에서
그 업계에서 사업을 하게 될 텐데, 그럼 그 업계 사람들 중에 나랑 합이 맞고 신뢰도가 높은 사람, 그 사람들하고 야, 우리 같이 의미투합해서 사업을 한번 해봅시다. 다들 그렇게 시작해, 사업은. 내 주변에 사업하는 사람 다 그렇게 했어. 말도 안 되게 처음에 그냥 시작을 하는 거지. 작게. 그렇게 해서 키워가는 거야, 자. 그래서 또 그렇게 들어오고 다 그렇지 뭐. 안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이병철은 뭐 있어. 처음부터 무슨 회사가 있었냐고. 다 시장에서 시작하고 애플은 차고에서 시작하고 뭐 다 그런 거 아니야? 그래서 아씨 근데 배웠으니까 내가 했던 시행착오 니는 하지 않게 내가 도와주려고 하는 거고, 만약에 사업을 한다 그러면 지금 야 니네 둘이 사업하면 안 되고 너는 얘랑 해야 돼 뭐 이렇게 내가 연결을 해줄 수 있는 거지. 왜 그런지 각자 이게 똑같은 사람들끼리 모여 사업하면 말을 먹어요. 그치? 다른 사람이 섞여야 돼 이렇게. 그런 거지. 각자의 기능이 역할이 다 다르니까 그렇게. 그래서 잘 모르겠다, 이직을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이직 준비해라 라고 하는 것처럼 결혼을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결혼 준비는 해라. 이것이 충분히 어떻게 해야 결혼을 잘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그 준비를 하라는 뜻이야. 어떻게 하면 이직을 잘할 수 있지 고민하면서 이직 준비 지금 현재 하듯이 그때 가서 안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근데 아무 준비 안 하고 있다가 그때 가서 후회하면 바보잖아. 근데 다 보니까 다 이직을 해. 성장을 하고 사업도 하고 결혼도 하고 다 하네. 뭔가 있는 거 아니야. 그럼 해야지. 일단 하겠다라는 걸 기본값으로 놓고 준비는 해봐라. 그것처럼 아까 뭐 이런 중대한 고민 같은 거 할 때 양쪽 이야기를 좀 똑같이 동등한 위치에 놓고 고민을 해야 된다 이거야. 내 옆에만 있어. 그냥 와서 공부당번이나 해. 그래도 네가 낫다 얘보다 뭐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 그거 그러면 내가 같이 옆에서 뭐 욕을 해도 뭘 해도 옆에서 보고 배우는 게 있을 거고, 시간 2년 걸려도 3년 걸려도 상관없다 이거야. 과거에 제가 뭘 했든 뭐 상관없어. 그런 애는 내가 가르치면 내 옆에 계속 가거든. 내 말 잘 듣고 내가 키울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죽어라 말 안 들어. 어? 말 안 들어. 그게 문제지. 정확한 그 얘기가 말 좀 들어. 시간 아껴주는 거잖아 내가. 그게 그거야. 그 인성이라는 게 그거야. 다른 건 다 가르치면 된다. 근데 애초에 돈만 보고 들어와갖고 어떻게든 날 이용하려고 접근하는 사기꾼 기질이지 그거는. 그렇게 들어오는 애가 여기서 무슨 충성을 할 것이며, 여기는 보안, 우리한테 피해만 안 주면 다행 아니야? 그 정도면? 그 정도면 내보내는 게. 그러니까, 딱 가르쳐 보니까 그냥 나가거든. 돈 더 준다니까 저기로 가, 그냥. 멀리 안 봐, 멀리 안 봐. 그러니, 그런 걸 다 포괄적으로 이제 인성이라고 표현을 하는 건데, 지금 아까 너도 얘기했듯이 지금 너희 시선으로 볼 때는 저 사람이 왜 인성으로 뽑혔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야. 근데 그건 네가 보는 시점과 관리자가 보는 시점이 다른 거지. 다 똑같을 수가 없으니 중요한 거 아 얘는 요런 부분이 이렇게 돼 있네 그럼 얘는 이렇게 쓰면 되겠네 아 얘는 요게 좀 부족하거나 그럼 얘랑 한 팀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하다 보면 좀 나아지겠지 이런 기대를 하고 이 선택을 하든 그건 네 자유다. 다만 이걸 선택한 이유가 영주권 때문이면 안 되는 거지. 네가 언제부터 영주권 따졌냐 이거지. 그 기준이 바뀌면 안 된다. 그 기준을 계속 만들어 가야 되고 그 기준을 높여 가야 되는 거야. 근데 거꾸로 내려가면 안 되지. 근데 그건 이제 인성에서 나와. 근데 그게 환경에 따라 또 달라지기 때문에 위험해. 내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 거기서 계속 같은 소리만 들으니까 그런 게 맞는가 보다 라고 변해간다. 그건 또 경계해야 되는 부분이지. 아무튼 다행스러워 다 잘 가고 있어요. 얘만 어떻게 해결이 되면 되는데 역시 얘를 버릴까 지금 고민 중이야. 황보 자면 그것도 참 케이스고 괜찮지?